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온정면과 금강속면 등 울진군 관내에 사과재배농가를 방문해 현장의 안정적 착과를 위한 사과재배농가의 동계전정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동계전정기술과 가지 유인방법, 사과과원 조성 등 사과재배 기초 부분에 대해 진행해 연구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안정적 개화와 결실, 여름철 종합관리 및 학예전정, 착색 및 수확 관리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금강송면 광일리에서 진행했으며 울진군 사과연구의 최익화 회장 등 울진군 사과재배농가 스물 명이 참여했습니다. 울진의 사과농가가 한 스무 농가 정도 되는데 이쪽 저 쌍전리 남해령 이쪽에 한열 농가 정도 되고 저 남쪽에 그 내화면 온정면 그쪽에 한 다섯 농가 있고, 이제 사과를 한 지가 이제 4, 5년 됐는데, 다른 데보다는 좀 늦거든요. 이론은 뭐좀다 알고 있지만, 그래 이제 이게 실기, 실전에 나와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또 그러고 잊어버렸던 거한번더 상기도 되고, 근데좀더 고품질의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센터에 요청해가지고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컨설팅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에서 근무한 우병용 사과 전문 강사가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이제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주관하는 교육이고, 그래서 울진에는 이제 사과 면적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고, 울진에 한 스무 농가 정도 되는데 하루에 여섯 농가씩 3일 동안 다니면서 이 컨설팅을 합니다. 이번 컨설팅 내용은 이제 동계에 전지전정. 그래서 전지전정은 이제 원래 농사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농가가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타지에 가보면은 이제 외부 강사들 외부에서 전쟁하러 많이 와요.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또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직접 배워서 직접 하시면은 어 장기적으로 내가 하니까. 이 경영비도 절감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이제 좋은 방법으로 전정을 하실 것 같아요.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6년 울진군에서는 처음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사과를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계획해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식량에 대비하고자 꾸준한 교육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그그 특화 사업으로 대 사과 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사과 농가들이 조기에정착하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과 전문 컨설턴트 를 초청해서 사과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농가 방문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그 앞으로 우리 울진 사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기의 징착을 그 빨리 할수있는 그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또불어 그 가수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 예방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번 교육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실시했으며, 과수와 상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PLS 시행 현장 지도 등을 하고 있어 사과 재배 농가에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